그럼 41페이지 네 거기 하단에 보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했는데 이 허가라고 하는 건 토지의 사적 개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허가권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41페이지요. 허가권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해서 일단 6명 나왔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허가 대상인데 건공, 토토토사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3번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서 이게 먼저 나왔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력이 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거 자 보시고요. 토지 형질 변경을 볼게요. 절토, 성토, 그러니까 절토는 땅을 깎는 거고 성토는 땅을 쌓아 올리는 거고요. 정지는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걸 정지라고 하고요. 포장은 위에 덮는 거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그 육지로 바꿔놓는 것 이것도 이제 토지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거기 경작은 제외된다 그랬죠. 이 말이 뭐냐면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거의 41페이지 밑에 보면 또 이게 있어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라. 그러니까 경작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닌데 경작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경우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42페이지 상단에 보면 1, 2, 3번 나와 있죠. 여기는 경작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겁니다. 경작에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알파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 그러니까 경작만 하면 허가 받는 거 아닌데 경작에 알파가 붙으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작에 이제 자 경작을 하는 경우인데 1, 2, 3번이 붙는 겁니다.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데 자 인접 토지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허가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경작 플러스를 하나 붙여 놓으세요. 경작 플러스. 2번에 보면 거기 보면 2번에 재활용 골재 경작을 하면서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뭐 무기성원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토지 공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맨 끝에 성토하는 경우, 그러니까 땅을 쌓아 올리는 경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작을 하면서 성토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다. 경작을 하면서 알파가 붙으면 허가 사항이다. 자. 그리고 밑에 경작을 하면서 밑에 지목에, 이건 별표하시고, 경작을 하면서 지목에 변경을 수반한다. 허가 사항이라는 거예요. 허가 사항.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된다. 무슨 말이냐? 제가 논을 밭으로 바꾸고 밭을 논으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전답. 그러니까 답은 논입니다. 논. 그러니까 물 읽는 걸 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 X 하나 써보세요. 자, 허가 X. 그러니까 따로 외우세요. 이거 막 이렇게 예외 예외야 이렇게 외우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X. 허가 받지 않는다.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밑에 자 보면 5번에서 가로 안에 쓴 거 있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되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그 안에 것은 앞에 토석 채취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 요거 했었잖아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 요 경우에는 자 허가사항 X 허가사항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사항 아닌 거 두 가지 한 거예요. 전답 사이의 변경, 허가사항 아니다.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 이거 허가사항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자, 됐고요. 밑에는 다 허가사항이에요. 거기 토지 분할에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이건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 기역에 보면 끝에 관계법령에 의한 임대 허가 등을 받지 않냐고 행하는 토지 분할. 어떤 법규가 있는데 법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했대요. 그렇다면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허가 사항이다. 위에 보시면 자 건축법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자 요거 잘 보세요. 분할 제한 면적의 미만이니까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것에 그 분할이면 허가를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허가 받는 겁니다. 허가 받아라.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뿐이지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 사항이라는 거예요. 허가 사항. 그래서 요거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토지의 분할은 허가 받는 겁니다. 허가 사항.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디귿에서 끝에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잘 보세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토지의 분할, 5m 이하의 토지의 분할.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허가 받는 겁니다. 니은하고 디귿은 허가 받으라. 그리고 아까 위에 전답 사이에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채취, 이거 허가사항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허가사항 아닌 거하고 허가사항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밑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다. 3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알아두기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요. 경미한 사항 자체를 허가받지 않으니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도대체 뭐냐? 거기 밑에 알아두기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데 옆에다가 허가 X 하세요.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 X. 허가받지 않는 게 뭐가 있냐? 1번, 사업기간 단축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게 아니죠. 사업기간을 줄이는 경우. 두 번째, 자,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줄이는 겁니다. 그럼 확대는요? 허가사항이라는 거예요. 줄이는 것만 허가사항이 아닌 거예요. 줄이는 것만. 자, 그거 두 개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번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요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자, 1번,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법에서는 허가와 신고를 분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난복구라면 1개월 내에 신고하라. 허가사항은 아니다. 신고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밑에 보면 거기 공장 다음에 경미한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가번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립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농립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허가 X. 허가사항 아니에요. 허가사항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육상 어류는 제외됐죠. 육상 어류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동그라미 하세요. 허가. 그러니까 요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허가 사항이냐 허가 사항 아니냐 요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가 허가고 뭐가 허가가 아닌지 이제 보셔야 돼요. 43페이지 갑니다. 43페이지 가시면 거기 리을에서 리을 토지의 형질 변경 있죠. 원래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사항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 볼게요. 조성이 완료된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요거 답번에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래 놓고 절토 및 성토는 제외된대요.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X. 허가 사항 아니에요. 허가 X. 요거 허가 사항 아닙니다. 43페이지 중간에 저기 리을에 다 조성이 완료된 그 줄 끝에 토지의 형질 변경. 이거는 허가사항 아닙니다. 허가 X, 허가 X. 요거는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비읍 갈게요. 비읍에 토지 분할 있죠? 토지 분할. 거기 보면 가에서 사도법, 그러니까 개인 도로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이거는 허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허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 X, 허가 X. 니은,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익 목적으로 지금 토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이라는 거죠. 공익 목적을 뜻하기 때문에 허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 X, 허가 X. 지금 가, 나, 뭐 사도법의 사도 개설에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그리고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이거는 허가 필요 없습니다. 기억님. 그리고 자, 다 볼게요.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요것도 이제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국공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공유지. 나라에서 보유하는 땅. 이게 국유지고요. 지방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땅을 이제 공유지라고 하죠. 국공유지는 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이걸 행정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재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공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그냥 나라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재산의 종류예요. 나라의 재산의 종류를 국가 땅 공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땅. 아유,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자, 국가가 갖고 있는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이 공유지예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다 나라 땅이라는 얘기죠. 나라 땅을 국가에서 분류를 할 때 어떤 거는 행정재산으로 본다, 어떤 거는 일반재산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 자기들 편익에 맞게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나라 땅이에요. 다 나라 땅. 자, 이런 건데 지금
지금 다 비읍에 비읍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재산이나 거기 일반재산, 다 국공유지를 말합니다. 다 국공유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자, 거기 뒤에 매각, 교환, 또는 양여. 양여는 뭐냐면 무상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무상양도. 민법상 증여하고 똑같은 겁니다. 증여 배우셨죠? 민법상 증여고. 양여는 무상양도예요. 자, 양여하기 위한 토지분할. 그러니까 국가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에 사는 일이니까 허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고요. 마음 볼게요.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자, 이거는 이미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필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금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나다라마. 됐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44페이지 갑니다. 84페이지 가시면 조건부 허가 그리고 이행 보증금 나왔어요. 아까 우리 어디 갔지? 여기 조건부 허가. 허가권자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그리고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파트입니다. 자, 조건부 허가 볼게요. 기위 환경 조. 그렇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는 기위 환경 조를 이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외우시고요. 공통적인 거니까 두 번째,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결을 들어라. 일방적으로 허가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기비 환경조를 고려해서 이거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허가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자, 여기에 지금 아까 했던 거하고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굴비발차기. 자, 첫 줄에 토지의 굴착 굴 동그라미 하시고, 2번에 저 비탈면의 조경 비 동그라미 하시고, 토석의 발파 발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토석 운반 차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줄 기반시설의 설치 기 동그라미 굴비발차기. 민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거기 밑에 니은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의 제외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체는 다 뭐예요? 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돈 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치 금액은 총공사비의 20% 이내 조례로 정한다.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20% 이내인데 조례로 정한다. 됐어요. 밑에 허가 기준, 7번의 허가 기준. 지금 여기 허가 기준. 아까 허가권자 했고, 지금 허가 기준. 허가 기준 여기 나와 있죠? 목의 사주기. 목의 사주기. 허가 기준.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 허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충족하면 허가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첫 줄에 보면, 기억 보면, 개발 행위의 규모. 규모에 적합할 거. 이게 뭐예요? 목의 사주기. 첫 번째 목. 기억에 개발 행위 규모. 자, 이렇게 됐고요. 거기 밑에 가나다가 나왔죠? 아까 제가 3만, 1만, 5천짜리가 있다 그랬는데,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여기까지는 좀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주상생자, 여기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래서 공관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보전녹지, 자연경 보전지역, 여기는 5천 제곱미터 미만 해서 총 3개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뭐 외우시면 사실 완벽합니다. 근데 일단 시험 문제는 크게 나오니까 요 물론 가나다 외우시면 좋고요. 자, 45페이지 갈게요. 45페이지 가시면 거기 2번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을 것. 앞에 것만 외우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이런 얘기죠. 3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부합할 것. 4. 그래서 2번은 개. 3번에 4. 4번에 주변 경관이나 조화를 이룰 것. 주. 다섯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모계사주기 해서 두 문자 다 딴 거예요. 요 정도 이제 외우시면 되죠. 성장 관리 방안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46페이지 가시면 10번에 허가 제한이 있어요. 허가 제한이 있는데, 제한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그러니까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 그 제한 대상 지역을 보면, 3번에 제한대상 46페이지 하단에 3번이요. 제한대상 지역,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여기 있죠. 개녹도지기. 우리 아까 했잖아요. 개녹도지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녹이 먼저 나왔죠. 녹개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니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우리 개녹도지기 했는데 니은이 저는 먼저 쓴 거예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거기 뭐 환경경관 미관 문화재 체크하시고요.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요. 개녹도지기 첫 번째 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기억 있었고요. 그리고 디귿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잡아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죠. 이렇게 구역이 잡혀져 있으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허가는 제한할 수 있다.
자,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다시 4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기억 니은은 허가 제한 기간이 얼마였어요? 3년. 3년. 그리고 디귿 니을 니음은 얼마예요? 5년. 3년 플러스 2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제한 기간 보시면 자, 47페이지 4번이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다. 기억 니은 아까 3년짜리였고요. 거기 니은 볼게요.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거기 디귿 니을 니음 했으니까 얘네는 5년짜리다. 자, 그리고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죠. 아까 우리 고시한다. 자, 그랬는데 저기 허가권자가 거기 볼게요. 11번에 허가권자가 그줄 끝에 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중공검사 대상이 있죠. 건공토토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건공토토토사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빼버리고 건공토토의 경우에만 중공검사 대상이다. 자 그 정도 보십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귀속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 볼게요. 거기 박스 안에서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자 볼게요. 거기 2번 보세요. 2번 박스에서 두 번째 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요거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시험 문제가 뭘 바꾸냐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자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이제 이게 키워드예요.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나 보시고요. 자, 공공시설물들이 있을 때 이걸 누가 가질 거냐. 그 귀속 주체에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합니다. 우리 첫 줄에 이제 거기 그 48페이지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자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겠다. 뭐 도로도 좁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꽉 찬 서울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 첫 줄에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곤란이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겠죠. 그래서 완화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강화. 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강화.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밑에 거기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 대상 지역을 볼게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에요. 사람 많은 지역이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그 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고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또는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이에요. 또는 이 지역이 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도시 지역이잖아요, 다. 도시 지역 안에 지금 주상공이 있는 거니까. 나 도시 지역인데 이미 발달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도로를 놓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건축물 푸시고 여기 이게 도로를 넓힐 수 없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 짓지 마세요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이미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도로나 뭐 건축물이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설정됐는데 이 지역 위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니까 짓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위에 자.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주상공이다. 자, 지정 대상 지역 그거 하나 보시고요. 49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 자, 개발밀도 관리 구역. 어디에다가 지정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보면 박스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이요. 거기 끝에 용도 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이미 포화 상태라서 원래 있어야 될 도로 자체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한다. 그리고 3번에 향후 2년 내 체크하시고요. 수도시설의 시설 용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제 그 다 초과되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향후 2년 내 하수시설의 시설 용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래서 하수시설, 시설용량 초과. 자, 그러니까 물을 쓰고, 수도는 물을 쓰는 거고 하수는 버리는 거죠. 쓰고 버리는 게 다 20% 초과하면은 2년 내에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5번에 향후 2년 내에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이것도 2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고 사람도 이미 포화 상태고 시설물도 다 포화 상태니까 건축물 짓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죠. 2, 3, 4, 5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자, 49페이지 밑에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건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네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개발하시오 라고 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설치 다 하고 도로 깔고 공원 놓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챙겨가세요 라고 하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의의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그랬는데 밑에 보면 거기 4번에 학교 있죠. 대학은 제외된다. 지난번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출문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지금 대학은 제외가 된다. 그거 그때 기출문제 나왔었죠? 대학은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기반시설 설치에 부담을 떠안는 자가 들어와서 대학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번에 지정권자 볼게요. 여기도 기반시설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똑같은 건데 특광특특 시장 분수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똑같습니다. 밀도,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지정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특광특특 시장 분수 똑같다. 50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면 지정, 의무적 지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볼게요. 지금 보면 기반시설 설치 부담구역인데 여기는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가 이제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기억 볼게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데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완화, 해제. 자, 동그라미 이제 두 개 쳐서 외우세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사람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풀어지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테니 자, 이 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아까 이거랑 그 우리 박스 안에 있던 거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거기는 물, 이제 상수, 하수 그거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었죠. 근데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은 개발행위 건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0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개발행위 건수예요. 개발행위 건수 그리고 리을 보시면 중간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밑에 줄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건수하고 인구 증가율 20%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입니다. 그래서 물 관련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고요. 그리고 그냥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구역이에요. 넘어가시고요. 밑에 50페이지 맨 밑에 하단을 볼게요. 자, 지정 해제가 나왔는데 거기 3번이요. 맨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는 것까지 1년 체크하시고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구역 관련해서는 자, 여기도 똑같은 시스템인데 똑같은 과정이죠. 자, 여기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50페이지 갈게요. 50페이지. 거기 기억 볼게요. 자, 기반시설 설치 이제 비용 부담 이제 부과 대상이 나오는데 기억 외우실까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에 대해서만 지금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보시고요. 재축이 없어요. 신축하고 증축입니다. 재축 X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우리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을 축조할 때 개발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치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 자, 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자,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정한 수치 측정한 수치를 거기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 정해진 수치 자, 이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인데 거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가 비용이 발생한다 얼마의 몇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에 곱하기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비용의 몇 배를 걷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 그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아, 그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기 위해서 정해진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몇 개만 볼게요. 2.1. 이거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2.1은 위락시설. 그 다음에 1.6. 1.6은 제2종 근세시설. 거기 밑줄 다 가있죠? 지금 투자됐던 거는. 그 다음에 1.4는 종교시설. 그리고 1.0 숙박, 0.9 의료시설. 그리고 0.7은 교육연구시설. 0.7에서 교육연구시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밑에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52페이지 갈까요? 52페이지 가시면 거기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좀 부담구역을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청문이 있어요. 청문. 자, 청문이 있는데 이 청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인의, 개인의 어떤 권리나 지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이제 치르는 절차를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권리나 지위를 취소하는 중요한 처분을 청문이라고 그래요. 사인의 권리나 지위를 취소하는 중요한 처분. 이거 우리가 청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청문 사유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 다음에 2번에서 시행자 지정의 취소, 그리고 3번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해서 어떤 사인의 권리나 지위를 취소하는 그 중요한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문 사유가 된다. 청문 사유 세 가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그리고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나머지 뭐 비용 부담인데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세요. 지금 했던 거 중심으로 보시면 충분하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도시개발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